하이피 유닛은 정말 미안하지만 아, 전 1도 안 보였어요. 이럴 거면은 노래를 아예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욕 먹어. 평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진짜 궁금해요. 유일하게 남자 곡이어서. 어, 맞아. 아, 여기는 로우와 하이네, 완전. 판이 뒤집힌 것 같아요. 판이 뒤집힌 것 같아요. 우리 지유, 저 조금 감동 먹었어요. 로우 A 유닛이 지유 양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지유 양 때문에 A 유닛이 좋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이피 유닛은 정말 미안하지만 아, 전 1도 안 보였어요. 하이피 유닛 친구들이 로우 A한테 묻혔다. 확실히. 그리고 아이리스는 이럴 거면은 노래를 아예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욕 먹어. 욕 먹어. 아이리스, 이 파트 중에 한 소절 부르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리스가 귀여운 척하는 줄 알았어. 귀여운 척하는 줄 알았어. 이게 원래 목소리 되게 특별한 것 같아, 지금 들을수록. 근데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발굴될 수 없는 목소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좀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저 하늘은 우리 키 따라왔어 따라왔어. 아, 죄송합니다. 후렴 몰라요, 후렴? 나의 붉은 눈빛 여기 한번 해볼래? 다시 한 번, 다시 마시오. 저는 우리 키 따라왔어. 지금 본인 파트밖에 몰라요? 어떻게 자기 파트밖에 몰라. 팀인데. 말이야, 방구야. 와.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되게 궁금했거든? 조금 더 젠더리스하게 추겠지. 왜냐면 이거는 예쁜 척하면 출 수 없어, 이 춤 자체가. 난 사실 여러분들이 머리 그렇게 풀어헤치고 왔을 때부터 약간 의심스러웠어. 저 머리로 이 춤을 춘다고? 너무 춤을 편식하는 게 보여. 근데 나는 그게 내숭이라는 거야. 얘들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1화도 기대했는데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본인의 장점인 춤조차도 사실은 되게 어색하다고 느낄 정도였어. 아, 네네. 진짜 보면 안 돼. 진짜 웃는 거 보면 안 돼. 진짜. 아, 네네. 아, 네네. 그냥 제발. 언니, 그냥 이거요. 진짜 제발. 잊으라고? 아니, 거짓말이야. 진짜 제발. 왜? 왜? 화나요. 왜? 화나요. 화나요. 저는 그 선생님 그 안 속상해요. 그 괜찮아요, 완전. 그냥 목소리가 작아서 약간 안 부르는 게 더 나아요. 탈락해도 괜찮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노래 부르기 싫었어. 2절 팀 보컬 너무 안 들려. 아이리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크게 불러봐. 저희는 저희의 실력을 발판 삼아 꼭 하이로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는 하이레벨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잘 잡아서 자리를 스스로. 그래도 잘 잡았어 다시. 다행히 표정도 바로 잡고 해서. 그 로우 팀에서 떨긴 걸 밟았어요 이루아가. 네, 그 초커 제 거예요. 지연이 거야. 지금 다 빼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고 없어. 이거 내려갔는데 없어졌어요. 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로하가 이걸 밟고 넘어졌거든요. 로하가 이걸 밟고 넘어졌거든요. 진짜?
목걸이 밟고 넘어진 거야. 어떡해. 실수한 게 아니야. 그 밟고 넘어진 거였구나. 안 다쳤어? 괜찮아? 로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안 다쳤어.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렇다고 지연이 잘못도 아니야. 일단 로아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 추면서 그게 떨어진 줄 아예 몰랐거든요. 그걸 알고 난 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보다 로아가 제 걸 밟고 넘어졌다는 그거에 그 생각만 했던 것 같긴 해요. 지윤이 목걸이를 밟아서 넘어진 줄 모르고 그냥 신발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줄 알고 있어서 지윤이 실수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또 무대를 하면서 신경을 썼어야 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좀 불가피하게 넘어지는 상황이 생겼었지만 그래도 무대에서는 계속 이어가야죠. 웃으면 안 됐어요. 웃으면 안 됐어요. 네,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무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떤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망한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알려줄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대할 때는 훨씬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킬링 파트를 맡았던 지연 양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우 연습생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 곡임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해 준 것 같아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요. 영서가 감정선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앉아있는 부분에 그런 킬링 포인트를 잘 살려준 것 같아서 감정이 저도 전달 잘 받았거든요. 사실 진짜 놀란 건 지민이인데 저렇게 춤추면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것. 사실 우리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지민이가 왜 1등이지? 라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싹 풀어준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 좋단다. 다시 1등 해야지. 와, 오늘 무대 보면서 진짜 지금까지 본 무대 중에 처음으로 막 그 울컥한 무대라고 해야 되나? 아, 이 친구들이 지금 진심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잘 뛰어넘어졌구나. 너무 많은 준비를 해줬구나라고 너무 느껴서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로우웨이 팀은 여성이지만 중성적인 그런 젠더리스한 느낌, 엔하이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터프함을 그대로 뭔가 살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하이비 팀은요, 이런 보이스와 이런 선으로도 이 춤을 해석할 수 있어라고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또 멋있었어요. 아, 여기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멋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